봄이다. 저들 소리로 지적이는데 봄인 것을 알겠다. 능청스럽고 한가하고 고요한 저 몸짓. 봄의 주인이 따로 있을까? 세상의 주인이 따로 있을까? 이손저손 보태 나무를 만들고 꽃을 빚어 봄을 만들어가는 자연. 지리산 산골 남자의 새들, 꽃들, 나무들, 그리고 스님이 그렇게 오손도손 함께 만들어가는 봄이 왔다. 오백리길 걸어온 섬진강이 봄볕에 몸을 말린다. 모래가 많다 해서 모래내, 다사강이라 불리웠던 섬진강. 그렇게 부려놓은 하얀 모래덤가에 봄이라며 꽃을 가득 피웠다. 어디 꽃뿐이랴. 저 멀리로는 지리산을 일으켜 세우고 물이 스며들듯 강줄기는 수많은 길로 이어졌을 것이다. 산사로 가는 첫걸음. 선사들은 이 물소리에 귀를 먼저 씻는다 했다. 어떤 이는 이 소리에 깨달음을 이루기도 했을 것이다. 소금쟁이가 물빛에 제8그림자를 찍는다. 초고각하. 생명들의 무정설법이 암자로 가는 일주문을 연다. 지리산 산골 큰 절집 화엄사. 8원 80일 암자라 했을 정도로 화엄의 거대한 숲을 이뤘던 선불장이다. 신라말 창건 이후 천년 세월이 흘렀다고는 하나 선교양종의 대가람으로서 그 면면은 오늘까지 그대로 이어져 지금도 40여 개의 사암을 거느리고 있다. 그중 구층암은 옛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한 암자로 꼽힌다. 사람들은 구층암을 이야기할 때 여기부터 말한다. 마르면 마른 대로, 젖으면 젖은 대로. 지친 걸음을 감싸주는 소복한 오솔길. 그 길을 빚으라는 대나무 그림자를 사람들은 구층암과 꼭 닮았다 여기는 까닭이다. 가파르게 올라선 우리네 모든 길들이 마침내 이런 모습으로 조화할 수 있다면 행운일 것 같다. 자연과 가람이 조화롭다.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아는 이가 드물다고 하는 구층암. 일주문도 따로 두지 않고 승방에 제 이름을 걸어두었다. 구층암은 신라말 화엄사가 창건될 때 함께 창건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구층암은 소실됐고 이후 인조 25년 1647년에 중창,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각과 당호는 총 4채로 천불보전과 수자들이 참선을 하였던 승방 2채가 동당서당하며 나란히 마주서 있다. 그 뒤쪽으로 쓰러질 듯한 석탑 하나가 서 있다. 원래는 9층 석탑이었으나 천년의 풍상이 그리 간단치 않아 지금은 3층 석탑으로 옛 모습을 대신하고 있다. 모든 예술품을 마침내 완성시키는 것은 시간과 바람이라 했다.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는 얘기다. 천년 세월이 지어낸 옷을 입고 새봄을 맞고 있는 구층암. 이 암자의 고즈넉함도 그렇게 완성된 것이 아닐까. 예로부터 암자는 토굴의 다른 이름이었다. 수행 공간으로서 여느 대찰과 차별되었고 대자유를 이루는 결사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구층암도 예전에는 달리 각황선원으로 불리웠을 정도로 안거철이 되면 수많은 납자들이 운집했던 도량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주불전에는 천구의 부처님이 봉안되어 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 그 까마득한 길, 부처님 천수천안에 의지하고자 염원했던 것은 아닐까. 실제로 6.25 당시 지리산에 숨어있는 빨치산들이 구층암 부처님 한 분씩을 들고 도망을 갔다고 한다. 생사의 기로에서 부처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마음, 거기에 이념이 어디 있겠는가. 천수천안 여여한 그 눈빛, 그저 모든 생명 하나의 꽃이었을 것이다. 그 뜻을 아는지 천불보전 크고 작은 동물들이 총출동, 전각을 외호하고 있다. 처마를 바치고 있는 용과 금시조가 먼저 진두지휘를 하고, 석가래와 공포에는 수많은 연꽃들이 장엄하고 있다. 그런데 눈에 꼭 드는 이들이 하나 더 있다. 용궁으로 갔을 토끼와 거북이가 천불보전 처마 밑에 나타난 것이다. 거북이를 밟고 올라서 있는 오동통한 토끼 얼굴이 무척 귀엽다. 거북이 하면은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세계, 진리 세계를 만나기 어려움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 만나기가 참 백천만금이라 어렵다고 하는 어떤 그런 데서 유래된다고 볼 수 있고, 토끼는 빠른 어떤 동물로서 영맹정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 세계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동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으로 나기도 어렵지만 정법 만나기는 더 어렵다 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음도 지혜로운 일을 인연하고 서로 반연한다면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는 얘기다. 용이 포효하듯 때로는 준엄하게, 토끼와 거북이처럼 때로는 경쾌하게 들려주는 무언의 설법이 즐겁다. 천불보전 앞 모가나무의 봄맞이가 우람하다. 100년이었을까 200년이었을까. 이 모가나무는 그 긴 세월 하루도 빠짐없이 조성 예불을 올리며 이 자리를 지켜왔다. 이제 곧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연등처럼 고운 연분홍꽃을 가지마다 빽빽히 매달 것이다. 무성한 생명력. 그러나 그것이 어디 산자만의 공이겠는가. 죽은 나무가 버팀목이 되어 산나무가 푸른잎을 매달았고, 그 고목은 또 다른 생명의 동지가 되어주고 있다. 모가나무로 만들어진 두 개의 기둥, 뿌리는 밑둥이 되고 가지는 석가래를 받치고, 모가나무는 죽어서 그렇게 승방의 제목으로 환생한 것이다. 나무를 베어 기둥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마치 나무가 있던 자리에 누각이 올라앉은 듯 보인다. 마치 툭 치면 푸른잎을 매달 것처럼 생생한 나뭇결, 옹이 하나하나 어디에서도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 자연을 잠시 빌리면서 송구하고 미안해했을 대목의 마음씀이 그대로 느껴진다. 전해지기로는 창건 당시 천불보전 앞에 두 그루 모가나무가 심어졌었는데, 임진왜란 때 암자가 소실되면서 모가나무도 명을 다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행자들과 대목은 그 죽은 모가나무를 버리지 않고 승방의 기둥으로 삼았는데 그마저도 동쪽에서 난 나무는 동당에, 서쪽으로 난 나무는 서당에 세웠다고 한다. 삶과 죽음을 둘로 보지 않는 옛 선인들의 마음결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78년까지 각항선언으로 운영되었던 두 채의 구층암 승방. 그 구조도 남다르다. 앞뒤 양옆으로 열린 구조를 띠고 있는데 동서남북 각 방향에서 보면 그곳이 정면 입구가 되도록 건축되어 있다. 승방 처마를 떠받치고 있는 사자상. 고개를 일부러 크게 돌려 주둥이를 내밀고 있는 모습. 모든 분별심을 내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산사의 하루는 빨리 시작하고 빨리 저문다. 시간에 쫓기는 하루가 아니라 시간과 나란히 걸어가는 일상이다. 수많은 생명들이 부지런히 움직여 어둠을 몰고 왔다. 봄이라 해도 한기가 채 가시지 않은 저녁. 나무 타는 소리가 맵다. 무엇을 사를 것인가? 무엇을 태워 저 불빛처럼 빛으로 온기로 거듭날 것인가? 암자의 칠흑 같은 밤은 그렇게 묻고 있다. 지리산의 아침이 밝아왔다. 일출보다 먼저 걸음을 나선 스님을 쫓아 노고단에 올랐다. 조금 전 옹기종기 모여 꾸려가던 암자의 삶은 어느새 전생처럼 아득하다. 구름과 바람, 그리고 스며드는 물기들. 인연따라 모여들었던 치수화풍. 사대가 흩어지고 다시 모이는 이치를 보는 듯하다. 수행자는 이 장광 설법 앞에서 무엇을 생각할까? 무엇을 깨달음의 문으로 삼을 것인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없다. 끊어진 길도 없다. 선사 스님들은 말한다. 백척간돼서도 지인일보하라. 뭉게뭉게 피어나는 저 우주의 바다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각자의 몫일 것이다. 겨울에 묵었던 텃밭을 간다. 흙을 고르고 털어내고 씨앗을 뿌린다. 암자의 작은 텃밭은 이 작은 씨앗들로 머지않아 더 푸르러질 것이다. 구층암의 저 우람한 모과나무도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을 것이다. 무당벌레가 고목 위에서 봄볕을 즐기고 돌담가 작은 꽃들은 바람에 얼굴을 씻는다. 두두물물 처처에 불법 아닌 게 어디 있을까. 석등이 사방에 구멍을 내고 시방세계 두루 밝히듯 구층암에는 옛 것도 새 것도 없다. 휘어진 것도 곧은 것도 없다. 지금이라도 쓰러질 듯한 구층암 석탑. 9층 가운데 6층을 세파에 이뤘지만 수행자들은 부서지면 부서진 대로, 모나면 모난 대로 기도하듯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천년 세월 따라 어느새 희미해진 모습들. 그러나 그것을 녹아낸 것이 어찌 세월만이겠는가. 깨달음을 향해 내딛는 수자들의 서원이 그 하나일 것이고 수많은 불자들의 아픔과 슬픔, 기쁨과 기도가 거기에 새겨 있을 것이다. 오래된 옷을 입고 있으나 덧칠하지 않았고 구부러지고 휘어진 곳이 있으나 바로 펴지 않은 암자 구층암. 크게 완성한 것은 마치 찌그러진 듯하며 크게 곧은 것은 마치 굽은 듯하고 크게 정교한 것은 마치 서투른 듯이 보인다는 옛말은 구층암에 이르러 알 것 같다.